먼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장 간판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아무래도 2차 전지 대장주들 그나마 오늘 상승 흐름 좀 차고 있습니다. 김영수 PB 오늘 장 간판주 좀 소개해 주실까요? 네, 저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SK이노베이션 아시다시피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각형 배터리에 진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런 기사를 통해서 기존의 SDI와 LG화학처럼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요. 뭐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7% 정도가 쓰이고 원통형은 23% 그리고 각형이 대략 한 50% 정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파우치형을 만들던 SK이노베이션에서 각형까지 만들게 된다라고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진출한다라고 보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에 주총을 거쳐서 SK배터리를 분사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금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붙여서 BMR이라고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. 이 폐배터리 재활용은 친환경적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건데 이쪽에 진출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기술력은 충분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204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자동차의 70%가 전기차다. 그럼 막대한 양의 배터리와 막대한 양의 폐배터리가 나올 겁니다. 이거에 대한 재활용을 좀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2025년에 약 6만 톤가량의 재활용 물량 확보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기사로 오늘 좀 많이 관심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. 네, 네 SK이노베이션 현재 2.48% 정도 상승하면서 23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니까 아기 상어네요. 그렇죠? 삼성출판사. 네. 네, 다 들고 왔습니다. 뭐 일단은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오늘 되게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IPO 관련된 이벤트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이제 스터디 코스피 상장 이제 추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워낙 또 조단위가 또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군들이 뭐 이제 삼성출판사라든지 토박스코리아 같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 지금 IP가 상당합니다. 2015년부터 사실 아기상어가 이제 돌풍 관련된 이벤트가 좀 시작이 됐었고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IP를 활용해서 뭐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뭐 유튜브 조회수는 90억이 넘어가는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엄청나게 좀 인기가 많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게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이런 소송에서도 좀 승리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소송권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던 부분들도 앞으로의 향후 IP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IPO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제 막 시작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검사하고 이제 청약 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마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이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제 주가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출판사는 말씀해주신 이슈 덕분에 오늘은 지금 19% 급등 했는데 이 지금 소송은 그쪽에서 상대편에서 여전히 승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리고 실적 모멘텀까지 봤을 때 성장성은 좀 어떨까요? 소송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당연히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초반의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실적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구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다만 이런 관련된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좋게 되게 됐을 때는 뭐 단발성일 수는 있지만 이런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은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오늘장 간판주를 하나 더 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, 에코프로를 조금 선정을 했습니다.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
그 지분 가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 HN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큰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앞으로도 이런 지분 가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.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. 일단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최근에 또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도 이런 전기차 시장이 또 확실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제 판매 차량이 40% 50% 그리고 P4 55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친환경 기조가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외형 성장을 좀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무엇보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실적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네.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